사소한 일상과 작은 것들로 인해 얻는 행복을 알아가는 즐거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진짜 사랑이고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사소한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누워있는 것 너무 행복하고요. 쉬는 날 깨지 않고 오래 자는 것 뭐 프라다이스네요. 새로운 미디 장비를 구매하게 되는 날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네, 뉴욕 도착하자마자 샀어요. 무엇보다 우리 아미들과 방탄소년단이 서로의 의지가 되는 지금의 하루하루가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랜만에 꿀 FM으로 돌아온 저는 슈가슈가 슈디고요. 꿀 FM을 여는 첫 곡, 명곡이죠. 방탄소년단의 슈가 신소. 나는 이 노래가 참 좋더라. 누군가 여기서 내려야 돼. 할 순 없지만 누가 내려도 멋지지. 서로 놓지 말고. 네, 시소와 함께하는 오늘의 꿀 FM 게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맞아주시죠.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야. RMC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RM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귀염둥이 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염둥이. 나 뭐라고 하지?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시걸이라고 합니다. 네. 시걸. 시걸.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바다 비입니다. 네. 아우션.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큐티 섹시 러블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민입니다. 이야, 소름 돋네요. 굿즈밤스. 네, 저는 특별하게 좀 음악방송 엔딩 컷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이홉이에요. 아니 엔딩 때 왜 아 요즘 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 네. 그래? 요즘 달라졌어요. 우리 활동할 때 아마도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정국 씨 지금 여기 어디인가요? 여기는 바로 뉴욕입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 현지 시간이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인가요? 몇 시예요? 제가 몇 시예요? 11시 0 1분 2분 11시 2분입니다. 2분. 여기는 지금 12일. 네. 11시 2분이고요. 네네. 한국은 이제 00시. 네. 그래서 마치라고 있죠. 네, 13일이죠. 네. 네. 네, 저희는 지금 미니 6집 컴백을 기념하여 꿀 FM 컴백 스페셜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한국은 지금 토요일이라서 생방송을 보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컴백하는 소감을 뭐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이번 컴백하는 소감 한 명씩 말해볼까요? 이번엔 제이홉 씨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네. 여러분 또 하나의 앨범이 나왔네요. 정말 열심히 작업했으니까 음악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곧 있을 뭐 퍼포먼스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스. 네. 뭐 사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항상 또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계시니까 빨리 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예. Yeah. 네, 저희들이 드디어 아미분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고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록 짧지만 이제 이쁜 추억 아미들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는 이 컴백할 때마다 이 컴백 라이브가 굉장히 네.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도 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컴백할 때마다 정말 좋은 노래를 들고 나와서 기쁩니다. 항상 이 좋은 곡을 만들어주는 우리 멤버들, 프로듀서 네. 분들. 점점 귀가 네. 빨개지죠? 관심을 받으니까? 관심 받으면 귀가 빨개지는 병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정가요? 정말 드디어 컴백하게 돼서 너무 Finally. 기쁘고 또 이번 앨범 준비한다고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꿀 FM 06.13에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컴백을 하신 만큼 대놓고 앨범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걱정 안 할 수 없죠. 내놓고. 비시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 Persona 어떤 앨범인가요? 네, 아, Love Yourself 시리즈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라면 이번 Map of the Soul 연작의 첫 앨범 Persona는 너에 대해 알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앨범입니다. 와, 아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앨범이네요. 그렇죠. 이번 앨범에 담긴 수록곡들 잊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지금 이미 발매가 됐잖아요. 네. 네. 노래를 그래서. 들으면서 그럼 수록곡에 대해서 소개를 짧게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좋습니다. 곡 한번 들려주시죠. Get it, get it. 아, 에요. 포즈 hands up. Put your hands up. Yo, yo.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답을 찾지 못할 이 질문. 나는 너를 부정하게 깨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나를 답을 담아 주신 나를 깨지 않고. 이제 다음 회사가 되는데? 네. 아,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앨범에서 가장 첫 번째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인트로 Persona, Persona라는 곡이고요. 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한 4년? 와. 4년만 인트로 4년 너무 꼬.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요. 한 4년 반만 인트로를 맡았어요. 야.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한 거는 저는 이제 스포일러 버프예요. 네. 네. 사랑할 때는 좀 화끈하게, 노래할 때는 좀 따끔하게. 네. 앨범의 스포일러 버프예요. 비트를 네. 샘플링한 그런 곡입니다. 야. 아무래도 이번에 RMC가 인트로를 맡다 보니까 이번 컴백 트레일러의 또 주인공이 되어 촬영을 혼자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제가 또 우리 RMC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에 잠깐 구경을 갔었죠. 이 친구 혼자서 막 이거 잘하더라고요. 아, 이거 안 나왔어요. 아, 이거 안 나왔어요. 아쉬워요. 아니, 그게 제스인가요? 이거 제스 있었어요. 아, 제가 엘보를. 이거 있었는데. 엠씨를. 백스핀 엘보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아쉽잖아. 아쉽네요, 네. 아무튼, 정말 멤버들이 휴가임에도 정말 이런 적은 처음 아닙니까? 전원 모두가 네. 너무 와줘서 제가 또 한. 우리 리더가 하는데 가야죠. 네. 아, 너무 와서 진짜. 네. 쓸쓸해 한대요? 네. 아, 네. 저 할 때 안 왔거든요. 계속 뭐 대전에서 찍었다고 말하는데 첫날에 서울에서 찍었어요. 아, 꼭 같이 나가네요. 정말.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 멤버들이 근데 계속 이제 약간 이제 애정을 가지고 계속 구경을 해주니까. 그쵸. 제가 약간 민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곧. 아, 친구들이 또 힘든데 왔으니까 금방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계속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해서 정말 좋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럼 어떤 멤버가 제일 오래 남아있었어요? 정국 and Jimmy. 이야, Jimmy. 무정 아이가 고맙다. 정말 화목한 그룹이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Get it. 두 번째 곡. Yeah. 아, 아, 명곡이에요, 명곡. 명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Put your hands in the air! Put your hands in the air! 진짜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Let's go! Yeah.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네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인데 키치한 사운드를 표방하는 펑크 팝 장르의 곡으로 할시가 할시 뭐라 할시 our friend 할시가 할시 참여했었고 할시 그리고 이 곡은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작고 소박한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내용을 또 그 할시와 뮤직비디오 촬영 또 같이 그렇죠. 했다고 들었었는데 네. 촬영 중에 혹시 에피소드 있었나요? 야 할시 진짜 할시가 한국에 올 줄 몰랐습니다. 아 맞아요. 네. 직접 자주 와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 자주 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날이 좋았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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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같이 남양주에 가니까 기분이 좀 맞아요.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할시가 또 춤을 또 처음 추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춤을 추는 이제 씬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리 연습을 해서 왔더라고요. 맞아. 연습 빡시겠다. 근데 진짜 너무 열심히 해줬잖아요.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라디오 오늘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 다음엔 꼭 제 눈을 한번 봐주시면. 아, 그렇죠. 그래서 지민이가 그때 그 맞춘 게 있었어요. 서로 보라고. 좀 눈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 씨도 되게 많은 긴장을 했었어요. 아, 네. 긴장 많이 했었어요. 아, 네.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되게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 그러니까요. 와주셔서 엄청 프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진짜. Thank you, 할 씨. 영어로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씨, Let's go. 이걸로 부족한가? 영상 편지 한번.
뭐야? Thank you for the. 이 참고 음성 나왔다. 아 내가 더빙했어야 됩니다. 아 뭐야? 다시 한번 해보자. 참고로 나왔어요. You were amazing. Your dances, your choreography, your voices were perfect. Thank you so much. 이게 뭐야? 야,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진짜 잘해. 이거 진짜 많이 넣었다. 이거 진짜 많이 넣었다. 영웅 열심히. 막 마음으로도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음 곡 바로 들어볼까요 그러면? Let's go. 와! 세 번째 명곡. 소주 아닙니까? 소주. 너무 좋아요. 소주. 소주. 발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소주. 이거 진짜 밤에 들어야 돼. 아, 진짜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리 빛나고 있네. 네, 소우주라는 곡입니다. 소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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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요. 자, 소우주가 영어로는 뭐죠? 뭐 말해보세요. 있겠죠. 뭐. 네, 미끄러. 단어가 있겠죠. 그 앞에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더빙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로 코스모스. 네. 확실히 알고 있네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선보인 적 없는 이제 독특한 리듬으로 이제 콘서트에서 아미들과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은 신나는 곡입니다. 네. 당황한 것 같은데 지금? 당황했어요. 당황하지 마요. 저 해보고 싶은 거 하나 딱 있습니다. 어, 뭔데요? 어, 조용해 주십시오. 다음 곡 들려주세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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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드 시런 형님이 또 시런이요. 명곡을 또 주셨죠. 정말? 네. 아, 정말 아련하고 또 세련된 감성으로 이렇게 또 멋진 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또 아련 형이 엄청 예쁜 가사를 또 만들어주셔서 맞아. 이게 또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최고의 작사가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 노래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맨날 또 우리 보컬 라인들의 목소리가 아주 그냥 통통 튀는 그런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홈이라는 곡은요, 90년대 올드스쿨 사운드와 트랩 리듬이 합쳐진 힙합 곡입니다. 네. 저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돌아가고 싶은 집을 아미가 있는 곳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아미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Ami is my home. Yeah. 아, 정말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홈 되게 좋아합니다. 미카사. 네, 저 랩 되게 잘했거든요. 자매뷰는 프랑스어로 미시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미시감. 자매뷰의 반대는 뭘까요? 데자뷰? 예스. 데자뷰! 역시 인성으로는 달라요. 데자뷰! 자, 여러분들. 마지막 곡이죠. 어떡한데? 들어보실까요? Get it. Yeah. Let's go! Yeah! Get it! 다 같이 락커가 됩시다. 조금 더
할게요. 남준 씨 취한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남준 씨 예술이 취했어요. 예술이랑 술에 취했구만. 예술이 취향이 아니라 지금 시차에 취했어요. 남준 씨는. 설명해주시죠. 네, 제가 사고를 내고 말하네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곡 디오니소스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방탄소년단표 올드스쿨 힙합 곡입니다. 특히 제이홉씨가 송라이팅을 전반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제이홉씨 이번 디오니소스 송라이팅의 절반을 담당한 아 맞아 맞아 소감 맞아. 한마디 네. 장난 아니야 허비가 거의 안 썼어요 이거 꼭 들이켜줘야지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20번이 넘는 시행착오 20번의 멜로디가 20번?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을 때 허비 형이 이제 멜로디를 쓰면 그 PD님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그렇죠 항상 보내주는데 그걸 한번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원래 그거였어요. 원래 다마셔 내 손자를 이제 이렇게 디벨롭이 되면서 아주 좋은 곡이 나와서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보통 You did it bro 보통 작업할 때 이제 하나씩 각계격파를 해나가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다 끝냈는데 혼자서 디오리소스에서 멈춰 있는 거야 작업실에서 이러면서 왜 안 끝나냐 왜 안 끝내야 하는데 근데 아무튼. 덕분에 너무 좋은 곡 나와서 또 그 노래 덕분에 또 멋진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죠. 그리고 또 디오니소스뿐만 아니라 이번 작업이 되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수정을 거친 작업들이 고생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그 디오니소스 다음으로 많이 고친 거 뭐예요? 레미디죠. 아 진짜 레미디 힘들었어. 자매비입니다. 자매비죠. 아 정말 많이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수정했나요? 자매비는 랩은 거의 한 5번 수정한 것 같고요. 많이 수정했네요. 네. 정말 열심히 했죠. 네. 예, 앨범을 거듭할수록 성장하는 모습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말이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죠. 감사합니다. 말이 안 돼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거 발전하는, 꾸준히 발전해가는 모습이 쉽지 않거든요. 오늘 좀 멋있네. 특히나 이번 앨범 수록곡까지 다 들어봤는데 네.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곡 한 곡 정도는 한번 뽑아보는 게 뭐랄까 이번 코너를 마무리하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한 명씩 각자 뭐 좋아하는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을 하면서 RM 형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뭐 두 말이 필요 없겠습니까 역시 인트로 페르소나 이 사람 봐서 아니 이 곡이 진짜 랩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진짜 랩이 약간 작품이에요 이것도 작품이에요 랩 몇 마디죠? 아니 진짜 거의 30마디 넘는 것 같아 이게 2분 58초인데 2분 48초 끝에 한 20초 빼고는 다 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자세히 또 풀게요 제가. 근데 저는 힘들었어요 되게 그런 거를 되게 듣고 싶었었어요 형 믹스테이프인데 저도 약간 답답한 게 있었어서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민 씨가 얘기해줘서 좀 약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 형은 어떤 곡이 제일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오니소스라는 곡이 굉장히 좋아요 아, 이 노래 신나가지고 여기에다가 왠지 춤추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회사 그 빅히트 측에 혹시 보도 자료 보셨는지 보도 자료 이야기 안 하셨죠 보도 자료 봤습니다 알 수가 없네 어떤 얘기가 혹시 오갔는지 제가 그 녹음을 끝내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피도 PD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진아 들어와 보라고 했어요 이랬더니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뭔가요? 그랬더니 비명을 한번 질러보자 샤우팅이 아니라 비명 비명이요? 어떤 비명이야? 요 구간에 한번 너 느낌대로 이렇게 막 한번 해보자 네. 샤우팅을 오메야를 막 기가 막히게 막 하면서 그래서 보도자료가 이제 진의 락킹한 보컬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왔더라고요 Yo, 락킹맨 Yo, 락진 저도 처음 봤습니다 락진 그때 녹음할 때 진짜 되게 재밌었거든요 앞으로 락진이라 불러주세요 혹시 RJ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락진이에요? 락진! 저 혹시 어떤 곡 제일 좋아요? 저는 마이크로 코스모스 소우주. 소우주. 저는 살짝 자매비도 좋은데 네. 근데 뭔가 소우주는 네. 뭔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그렇죠 고조시키는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전 이 곡을 정말
어머 지금 사랑합니까? 어. 눈물 날 것 같은데. 눈물 나나요? 와, 빨리 이 곡을 불렀으면 좋겠네요. 예. 아, 언제 부를 거예요? 뭐 부르겠죠. 그죠? 네. 이거 제가 뭐 스파 할 순 없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휴가도 한번. 네, 저는 홈이요. 홈. 되게 홈이죠.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부터 예, 가이드 딱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홈은 아 이건 랩 되게 잘 나오겠다 했는데 되게 빨리 나오기도 했고. 백커스 백링 이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되게 좀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나 선무. 나 선무. 나 선무. 나 선무. 그 이게 똑같더라고. 나 선무. 피쉬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소주가 이제 소주? 아주 좋습니다. 소주. 소주. 왜냐하면 이제 정국이랑 같은 이제 의미로 약간 들을 때마다 약간 가슴에 뭔가 약간 탁 화살이 꽂히는 야련한 뭔가가 있어요. 피쉬 파트 되게 좋아요. 토스. 뭐 토시 그거 어디죠? 위치? 뭐야? 이게 뭐하는 거야? 뭐죠? 토시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무튼 아 그건 아, 정국인가? 그건 제 파트인데 그 사람이란 물이 사 B 파트인가요? 아, 비슷해. 네 맞아요. 네. 좋았어. 아 근데 이게 들을 때마다 네. 제가 오늘 스케줄하면서 이제 이동할 때 계속 소우주만 계속 들었거든요. 네. 사람의 마음을 뭔가 약간 뒤바뀌는 그런 뭔가 아, 움직이나요? 네 있어.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곡이죠. 자 우리 네. 시민 씨. 아 다한 것들을 위한 시죠. 그렇죠. 네, 타이틀. 이번 타이틀이 노래가 그거는 이제 너무 좋아요. 지민 씨를 위한 곡이죠. 아 팬들이 또 해주신 얘기 들었는데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또 지민이를 위한 시라고 네. 아~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또 지민이로 시작하네요. 와. 아 저를 위한 이 앨범 지민이 형께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몽도 작은 것들. 머리 지민이 형 태몽도. 장모추가 분명히 아니 아 약간 그 저 그 머리 색깔이 약간 2019년 색깔이잖아요. 네, 그 색깔이네요. 네, 상업추 색. 여러분 그만하세요. 당신의 태몽. 예, 오케이. 네. 오늘 제 오늘 지민을 위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야 멋있네요. 아 좋네요. 야, 자 혹시 저는 이제 에딩의 니오닝소스. 아 기억이 나네. 아주 맛있는 소스죠. 니오닝소스. 소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곡이 제일 아 그래 안 난데 왜 좋은지 설명해 줘야 좋아. 저요 그냥 뭔가 열심히 작업했던 게 갑자기 문득 떠올려서 떠올라서 네. 다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한번 그거 한 적 있어요. 디오니소스 어떤 거요? 촬영한 적 있었어요. 아 맞아 우리 그, 아, 그렇죠. 그 피땀 눈물 했을 때 뭐 VCR로 찍었었어요. 네네. 네. 아 그거 네. 네. 맞아. 눈이 깨져버렸으니 뭐 하는 거 있어요. 눈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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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네. 아니, 앨범을 우리 우리 앨범 진짜 다 노래가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이번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특히 앨범 작업할 때 뭐 되게 즐겁게 간만에 즐겁게 작업했던 거 같아요. 예. 네, 그전에 약간 이게 압박감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건 되게 좀 내려놓고 작업을 많이 한 거 같아 가지고 되게 결과물들도 좋은 거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미니 6집 벌써 미니 6집인가요? 아, 미니만 6개. 이거 쉽지 않은데. 미니 미니하네요, 완전. 아, 이거 앨범 만나봤는데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어떤 곡을 가장 좋아할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쿨 FM 컴백 스페셜 2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VCR 네.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안녕하십니까? 지금 타이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 현장에 와 계십니다. 근데 내가 있잖아. 신하는 음식. 저희의 귀여운 안무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선 지민이 도입으로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모든 게 궁금해질 때. 있다. 아무거나 행복하게 하는 text me Brother like. Oh my life.
삶은 on top, no, yeah. 사방에 서서 꽉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배. 부터야 가지, 에이. 모든 게 특별하지, 에이. 이렇게 있을까요? 너네 뒤에 있을 것 같아.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Oh, no. 세계의 평화. 셋, 하나, 둘, 셋. 영사. FM 106.13 방탄소년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es. 2부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위한 방탄소년단에 의한 의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게임 또 게임 생겨. 네, 게임을 하기 앞서 팀을 나눠야 되는데요. 제 앞에는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뽑기는 없나요? 없습니다. 네, 까치 뽑기는 있대요. 정말. 아, 어쨌든 뭐 제비 뽑기지만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나눠드릴. 자, 그쪽에 자, 하나씩 자. 하나씩. 아, 자, 비둘 비둘 비둘기. 하나씩. 오케이. 아야. 네. 하나씩. 아야, 아야. 자, 아야. 자 아야.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5, 6, 7, 8. 짜잔. 오, B. A팀. A팀. B팀. B팀. 와. 진짜?
좋아요. 에이 태양. 와.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되죠? 오, 야, 또 막내팀이야. 자 그러면 정국씨랑 조세혁이 바꾸면 되겠어요. 내가 글로 달려갈게. 아, 요즘 다 팀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거 슈퍼예요. 오케이. 옛날에 대단한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나 아, 알죠. 거기에 YB랑 MB랑 나왔던 거 맞아. 있었죠. 막 탁구공으로 커버에 넣기로 했어요. 아 기억난다네. 아,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앨범이 페르소나인 만큼 팀 이름을 페르팀 그리고 소나팀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누가 페르고 누가 소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네, 예. 옆에 있는 네. 오른쪽 팀이 페르팀. 페르팀. 왼쪽에 있는 팀이 소나팀입니다. 소나. 아, 저희 팀이 이긴 것 같아요. 왜요? 소나라는 이름이 예뻐요. 아, 페르는 안 예뻐요? 아, 페르 안 예쁜가요? 페르는 전 세계 어디인가에 계실 페르 씨한테 사과 말씀. 사과 말씀. 네, 지금 빨리 사과하세요. 페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네. 앞으로 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친구 나눠줬으니까 첫 번째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네. 아, 이번 게임은 정욱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가사 퀴즈입니다. 가사. 네, 이번 게임은 섞여 있는 가사를 보고 노래 제목과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사. 두 팀이 이제 동시에 모니터에 뜨는 가사를 보고 네. 10초 안에 이 각 팀의 스케치북 있죠? 네.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동시에 양 팀의 스케치북을 들어 정답을 네. 확인하고 정답을 많이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 근데 네. 그 제목 맞춰야 됩니까? 거기에 제목을 맞춰야죠. 그렇죠? 제목 맞춰야죠. 가사도 맞추면 더 좋고요.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가사랑 제목을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춰야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죠. 만약에 뭐 한 팀은 제목을 맞췄고 한 팀은 뭐 가사랑 제목을 둘 다 맞췄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팀이 이기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진행하시는 이제 수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데. 뭐 제목을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그럼? 아니, 뭐, 같이 점수를 가져가는 거겠죠, 뭐, 네. 그쵸? 네, 둘 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네. 가사 퀴즈 예시가 나왔네요. 네. 네. 자, 이거. 숙이 덕쿵 얼러러 덩덕. 어렵네요. 이게 정답은 덩기덕쿵 너러러 얼쑤. 그리고 자, 제목은 아이돌까지 말을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한 정답.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은데.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아, 저는 세워 맞출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됐어요? 말이 저쪽으로 세면 안 돼요. 네. Yo, let's get it. 자, let's get it.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오케이. 쌀쌀쌀쌀쌀쌀쌀쌀쌀쌀 여러분들 그 스케치북 그냥 너무 게 아닙니다. 그거 낙서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10초 지나지 않았어요? 오케이 자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 들으세요. 하나 둘 셋. 들으세요. 부정행위로 가져가겠습니다. 가사 안 적었어요. 세계의 평화. 적었네. 우주야, 왜 우주에 질서요? 거대한 질서! 세계의 평화! 제가 썼어요! 거대한 질서! 아니, 우리 맨날 하는 거야! 자, 우리 우주의 질서 가사 있잖아요. 우주의 질서를 한다면 계속 거짓말. 아니, 그게 그렇게 참소로 하고 있어요. 응원가입니까? 자, 마음 편하게 말해주세요. 첫 번째 점수는 저희 소나팀. 소나팀이 아는 사람이 적은. 가만히 있으세요. 10초 카운트 정확하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아, 근데 10초 너무 짧아요. 아니요. 짧아야 재밌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괜찮네요. 주시죠. 10, 9, 8, 7, 6, 5, 4, 3, 2, 1. 들어주세요! 제목을 모르겠네. 4! 제목 썼어요? 네. 아니요, 제목 썼어요. 난 누구보다 밝게 빛나! 소주! 예아! 뭐죠? 난 누구보다 밝게 빛나! 아, 랩이야! 랩이네. 원이에요. 맞습니다. 아, 형, 원이에요? 원 아니에요. 하나라고. 원이에요, 하나라고. 원이에요. 원이에요? 아, 다른 곡에다 원. 옛날에. 이건 줄 알았어. 옛날 힙합에는 그. 그쵸. 원이. 그쵸. 마지막에. 원 하면 생각나. 약간 에픽 형님들 생각나. 원. 포! 이건 줄 알았어. 자, 오케이. 자, 1대1이 제일 1대1입니다. 솔직히 래퍼라한테 좀 유리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뭐, 래퍼라는 가사를 몰라? 9, 8, 7, 6. 빨리 적으라, 빨리야! 4, 제목. 4, 4,
그냥 씨. 예. 맞지. 니온이 저 너는 그냥 씨. 잠깐만. 필적 상정. 제가 만나야 돼요. 이거는 MC 우리 자, 이거 필적. 아니 근데 맞췄어요. 자, 이거 필적 상정 들어가야 돼요. 디네이신 우리 슈가 님이 아니 제가 먼저 했어요. 저도 문자예요, 뭐예요? 네, 저기 하면 2초 남기고 쓰셨고요. 여기는 시간 다 쓰셨는데 제가 참고로 굉장히 아필이기 때문에 제가 읽을 수 있냐 없냐는 굉장한 고대 문제니까 네, 뭐야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너는 네. 진짜 좀 정말 거의 코너그래프야. 자 이거 그 만화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냥 취해 취면 취 취? 저 DOT 소스 아니야? DOT 소스? 아니 야 제가 야 일본어 같기도 하고 DOT 소스? 네, 야 이거 나 맞아. 자 이거 보세요. DOT 네. 소스. 자 이거 확대해 주세요. 아니야 나 너무 잘 모르는데. 누구냐 누구지 않아요? 그냥 취해 마치 디오니소스. 아니 파스타 소스. 네, 자, 자, 자. 아,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복이 영어네요. 어? 어? 아니, 아니.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드 틀 거 읽어볼게요. 그냥 취해 너치 리오니. 자, 그럼 다시 쓰는. 뭐죠? 근데 이게 10초만 쓰긴 좀 너무 길어. 맞아, 맞아, 너무 길어. 자, 그럼 이번 문제는 무효로 하고 제가 15초 드릴게요. 오케이. 아, 무효는 무효. 야, 이거 내가 봐도 이거는 네.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그냥, 아, 솔직히. 아,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쓰라고. 야, 솔직히.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필기체도 아니고. 사인도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 내가 지나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100명 붙여서 한 명만 맞추면 점수 주겠는데 한 명 넘어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무효 처리하고 15초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 15초 가자. 자 준비됐어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달려나가는 이제 말의 태도로 오케이. 가봅시다.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10, 아 15, 14, 13, 12, 11, 10. 정답! 6, 8, 7, 7 8, 9, 10. 아, 15초 됐어. 내가 진짜 빨랐다. 정답은요? 추운겨울 끝을 지나 봄날. 아, 이거 15초 안에만 맞추면 같이 맞추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시간, 지금, 이거 시간 그 선착순이 아닌가? 아, 그래요? 시간 안에만 아, 맞추셔야 돼요. 같이 맞추는 거예요. 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설명 좀 들으세요, 여러분. 점수 같이 나간다고. 내가 설명했는데 그걸 몰랐네. 자, 어떻게. 이제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봄날. 자 봄날. 네, 둘 다 1점씩 가져가네요. 세워봐 쉬운데요? 아 이거 쉽게 잘했다. 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씨 때문에 10초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10초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0초로 하시죠. 10초로 하죠. 네. 10초는 네. 이제 글쪽으로 끝나는 거죠. 글씨 못 알아. 칼같이 끊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점에 이제 지금 동점인데요. 2대2죠, 2대2. 2대2죠. 네, 서로 네. 한 문제씩 맞췄고. 2대2면 딱 재밌는 2대2. 스코어죠. 네. 좋아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10, 9, 8. 아, 이거 내 파트네, 이거. 6, 5, 4, 3. 오케이, 끝! 예, 자, 스탑. 주세요, 주세요. 아, 못 썼어? 못 썼어, 못 썼어, 우리. 야, 우주가 생긴 그날, 야, 터널한 게 보이지 않냐? 야, 글씨가 생긴 그날부터. 소나트 1점을 합니다. 3대 2예요, 아, 잘하네. 아, 이거 어렵다. 야, 이거 잘 쳤다. 이거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이거 안 하면. 야, 이건 진짜 어렵네. 이거 어렵다. 자, 3대 2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10, 9. 8 인정 내 거래 남녀 6 5 인정 내 거래 남녀 4 3 2 1 인생 스탑! 아 여정 스탑 아 그 약간 그 와 형 너무 식욕 처리합니다. 형 그 형은 메이킹까지 밖에 못 찍었어요 형. 아니 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스탑 했는 대로 진행한 걸 봤습니다. 메이킹 라이트입니다. 뭐 패킹 러브 아니에요? 쓰는데 원래 몰랐어. 네. 아 갑자기 한국어로 쓰기 시작했네요. 형 이거 패킹 러브 아니에요? 아 패킹 라이트입니다. 내 여정의 답인 거예요. 그 일단 스탑을 해주세요. 제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그 음절 수로 제가 또 판독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덜 쓰셔도 돼요. 오케이. 스탑하면 아, 스탑하셔야 돼요. 지금 뭐 했어? 썼어요 그쪽은? 아니요 못 썼어요. 못 썼어. 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긴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실격하셨잖아요. 아, 아까 메이킹 깜빡이 못 썼어요. 정확히 봤습니다. 맞아요. 네. 메이킹 스탑 멈추셨으면 제가 빨리 썼고 점수 가는 거였는데 뭐야 지금 3대2입니다. 3대2 나 당황했어. 자 3대2입니다. 3대2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10 9 8 와, 아니 뭐야? 6 생물 사기미라 그걸 말하는 거 3 2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국이 많으면 왜 배가 산으로 간다? 사랑의 사랑만으로 완벽한 페이클럽. 와. 우리 뭐라 해요? 우리 대박이야.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우리 얘기 아니야? 여러분 도전 골든벨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송아탱이. 아니 아까 우리가 잠시만. 이거 완패하겠는데? 네, 4대 2입니다. 잘한다. 아니, 4대 2. 그렇게 좀 많이 열심히 노력했죠. 네, 4대 2고요. 가자. 자, 준비됐나요? 아,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가자. 다 먼저 주세요. 10, 9, 8, 7, 6, 5, 4, 3, 2,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아, 죽였어요. 죽여. 이겼어요.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보여줘봐. 야, 보여줘봐. 아, 제가 보여줘봐. 페이클럽으로. 아, 잠깐만. 지민 씨 좀 보여주세요. 야, 야, 씨. 자, 피땀 눈물 대 마지막 출연 페이클럽으로 좀 왔어요. 내 피땀 눈물 안 했어요, 형. 내 피땀 눈물. 어, 자, 한음절 없죠. 자, 이쪽은요? 저 네 있어요. 근데 저쪽은 실격입니다. 네, 실격이에요. 그리고 무슨 기자 저 많이 보냈어요. 아, 내 땀 눈물.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땀 눈물. 땀지은 천물. 티타 콧. 이게 원고인가요? 석기시대 때 그 상명 문자예요. 아니 이거 땀이 아니라 파다코호예요. 내 땀 눈물 왜 있는 건가요? 내 땀 눈물? 이건 내 마지막 주제야. 패러티 인정하려 합니다. 4대 3이에요. 4대 3. 자, 오케이. 오케이. 자, 4대 3이면 역전하기 딱 좋은 자, 지금 두 문제 남은 것 같은데요? 두 문제 남았고 4대 3. 두 문제 연달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럼 너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죠?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어? 마지막 문제인가요? 10, 9, 8, 7, 6, 5, 4, 3, 2, 끝. 1. 끝. Done, bro? 아, 똑같이 끝났어요. 너의 인형이 되려 해. 남자, 내가 봤을 때 너 과로를 치기 때문에 좀 느린 거 같아. 과로를 안 치게. 그래. 똑같이 1점이 됩니다. 나는 셰프 에인저라. 아, 잠깐만. 이러면 5대 4예요? 5대 4예요. 다행이형. 누가 5예요? 너네가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못 맞추면 지는 거죠. 네. 오케이. 못 맞추면. 네. 자, 마지막까지 힘내. 야, 어렵다. 주시길 그러게.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10. 9. 아, 이거 너무 쉽다. 8. 7. 6. 5, 4, 3, 2, 우리 중에 머지라는 곡이야. 머지? 네 생각이 웃을 수 있었어. 아니, 머지? 이거 무슨 곡인가요? 하트라는 아, 네 생각에 웃을 수 있었어. 네가 있는 거 바로 아니, 저 신곡이니까. 아, 신곡이 아직 그게 안 됐어. 아, 맞아. 저희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5대 5입니다. 아니, 근데 지민이 형, 제가 말해줬거든요. 야, 네 생각에 웃을 수 있었어. 뭐지? 아, 기성관을 고등어대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어, 뭐야, 끝났어? 아니. 마지막 한 개를 두고 이제 예비 문제였던 네 문제가 있는데 없어요? 아니, 없어요. 왜, 아까 5대 5야? 네 문제 있다고 하셨는데. 야, 이거 야, 잠깐만, 동점입니다, 여러분. 사이 좋다 보니. 그럼 두 번째 게임에서 결정을 내야겠네요. 그렇지. 어디서 이기는 네. 팀이 이기는 거죠. 아, 네.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피땀 눈물 가사 틀려가지고 피땀 눈물 가사 저희가 틀려서. 5점이고 당신들이 4점이래요. 아, 이럴 수가. 어, 뭐야? 야, 이럴 수가. 네, 그 한 음절 안 썼죠. 왜? 네. 이럴 수가. 아, 내 내를 안 썼어. 내를 안 썼어. 아. 자, 5. 당신들이 이겼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김영, 5. 5. 오, 쏘리! 오. 오. 자, 이겼어, 쏘리. 오. 여러분들 근데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게임 응원법 게임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게임은 이번 미니 6집 타이틀 곡이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응원법을 따라 부르기입니다. 오케이. 제이 없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바로 두 번째 게임 하나요? 네, 바로 갑니다. 스피드하는 분이에요. 네. 자, 제비 뽑기로 팀별로 구간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팀이 틀릴 경우 가차 없이 두 번째 팀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오케이. 먼저 응원법을 틀리지 않고 성공하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아. 마지막 게임을 하기 전에 우승 상품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상품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네. 우승팀에게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응원법 중 원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혜택을 진짜요? 준다고 합니다. 예, 이거
자기 마음대로. 어 그럼 공식 응원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바꾸자. 김남준. 뭐 김남준. 아. BTS. 근데 와. 그런 점으로 양심 없이 네. 바꾸면 안 되고. 우리 적당한 선언 찍었어. 이거 만약 공연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저는 제가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네. 이 그 응원법에 살짝 그 바이브레이션과 애드립을 좀 넣어. 아, 애드립. 화성. 오, 예. 이런 화성. 자 그러면 이긴 팀이 먼저 이제 A랑 B가 나눠져 있어요. 네, 태형 이거 한번 골라주세요. 골라주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자 하늘 사연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B 파트. A 파트. A 파트. 뭐 다른 게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파트 응원법, B 파트 응원법이 나눠져 있어요. 일단 A 파트 응원법 종이 드리고요. 예예. 아 이거 저희가 일단 이 응원법을 모르기 때문에 네. 보고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거 쉽지. 너무 쉽지. 아 이건 너무 쉽다. 자 어차피 이거 이긴 팀이 아니, 이거 뒤에 해야죠. 뒤에 해서. 어 그쵸. 이거 처음에는 무조건 네. 틀리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제 페르 팀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게임 시작. 예, 뭐 바로 시작해요. 다시 보죠. 네, 이 세 명이 같이 하는 거죠. 아 우리 부터요? 맞아. 어, 바로 시작했어. 아니요. 자, 오케이. 김남준, 김성치, 민우기, 정호석, 박지민, 김세현, 정정구, BTS. 모든 게 궁금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린 스카 커버린 헛대로 도망치게 해달라는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아시죠?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거. 왜냐면 저희들이 뭐 같이 작업도 하고 또 이걸로 연습도 많이 했고. 이쿵야 팬들 이거 팬분들 이거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느낌 살려줘. 이쿵야. 근데 이거 팬들 응원 들으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해주는 거 아니야? 허물아 이거 해주는 거 아니야? 왜 팬분들 어? 아, 이거 이러고 이러고 있어 어떻게? 이쿵야 이거야 이거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야 이렇게 해주세요. 나 제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참. 이걸 제가 이 점수를 줘야 될지 약간 좀 이거 좀 어려운데 공평하게 우리가 뭔가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해보면서 네. 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숫자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솔직히 둘 다 잘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래 좋은데요? 이것도 재밌다. 약간 수련의 그래, 스타일인데요. 그렇죠. 네. 오케이 된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수정을 해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파트지 하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 줄게요. 그래. 오케이 자. 좋아 디벤 체이 컴온. 자, 가시죠. 큐먼, 큐먼. 잠깐만, 우리 거부터. 중간에. 자, 우선 자 1절부터 보시면 네. 모든 게 궁금해하세요. 이제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이거 하고 그다음에 네. oh, babe 이거 안 해도 되냐 여기? 이 every picture 여기. oh, babe. oh yeah, oh yeah. 뭐 거기 하자. 뭐 심심하긴 해. 너무 맞나? 어 이게 팬들도 목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아니면 이거 어때요? 어차피 지금 이게 응원법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하나 뭐 더 추가하고 싶다던가 아. 만들고 싶은 걸 그쪽에서 하나 만들고 우리 쪽에서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하나씩? 네. 그래? 역시 아. 내가 볼 때 하나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쪽에서 이 자리에서 추가하시면 아, 저는 1절에서 추가할게요. 아, 근데 말도 안 되는 뭐 바이브레이션 넣다던가 뭐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건데 혹시 이거 어때요? 마마마 이거 있잖아요. 자 그럼 그쪽 먼저 여기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오른쪽에 있는 아미 아 우리 딴 데 할까? 우리? 난 그거였으면 좋겠어 수가야. 왼쪽에 있는 중간에는 이제 거기였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끊겨. 팬들이 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까. 야 그래 야 이 파트 때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거 나왔는데. 야야야 호박 호박 이거 어떡할까? 나 모노 해야 된다 봐. 시간 파트를 그냥 다 해버릴까? 중간 추가시킬래? 저희 뭐 어떻게요? 저희 그 모노 여기 저희는 추가 파트 정보를 아 정식 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화음 같은 것 좀 색깔이네요. 저는 어우노 어우노 아 나 거기 해줬는데 봐 이렇게 저희 정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데 아, 저 솔직히 슈가형 파트에서 어우야 네. 이거 그래, 했어요 어우노 아 진짜요? 어우노 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나 이번 거 팬분들이 그래 되게 약간 조금 약간 로또라서 잘 살려요. 아니 여기 가사가 안 나와 있는데 저한테 뭐죠? 오 옙니까? 너라는 별 어우노 어우노야 어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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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도우노 아니에요 어우노예요 어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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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부터 열까지 에이 근데 와, 여러분 잠깐만 지금 급한 소식 들었습니다. 슈티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실시간 동접 750만 와우 파트 수 6억! 와우! 에서 1000만을 빼야 돼요, 네. 아, 5억 9천. 아, 와. 지금 750만. VM 와, 진행 중 역대 금입니다. 예! 나라가 보고 있어요. 네, 아, 저희 한 나라가 보고 있어요. 정말 장난입니다. 정말 신기록을 또 다시 세우는 방탄소년단. 네. 오늘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서버를 4배 증축을 했대요. 아, 역시 네이버군요. 네, 네이버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이버.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저 오우노랑 또 오우노밖에 아, 없어요. 아 근데 나 오우노. 네 일단 이거 한번 음악 이번 한번 틀어주시면 안 돼요? 이번 한번 틀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 같이 원래가 이후야 이것도 있어요? 네 이후야도 네. 있어요. 아 있어? 오우노. 네. 그럼 오우노만 있으면 돼. 아니면 뒤에 잔향을 좀 남길까요? 리세 마마 베비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날고 있어. 그럼 어때? It's a tunnel, tunnel 이런 거 어때? 아 근데 그때 네가 내게 좀 나자 와. 근데 너, 네가 좀 내게 좀 너 방송에서 견딜 수 있겠냐? 우리 스카스카! 그거 안 돼. 그때 네가 내게 줬던 투날 야,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즉흥에서 만들기 어려워. 근데 어쨌든 야, 그럼 네. 오너로 하는 거자.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틀어봐 주시면 아, 불가능한 거야? 뭐 간단한 거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냥 지금 네. 그냥 하나 정하자. 너무 길어지니까. 네, 오너 합시다. 야, 오너 하시죠. 네, 오너. 이게 빠져있는 게 제일 아쉬웠어, 나는. 맞아, 나도 해줘야 돼. 이런 거 해줘야 돼. 너 오늘 안 해. 오너!
오케이, 그럼 자, 그분 빼야겠다. 네, 슈가 형 파트의 그 응원법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 그래, 형이 불러 직접. 아, 저도 욕심이 나는 게 있어요. 뭐, 뭐요? 저는 홀월 할 때. 아, 나도. 다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홀월! 근데 이거 이게 너무 내 거라서 약간. 홀월 좀 하세요. 아, 그럼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홀월 좀 봐. 홀월 좀 안. 그러니까 제가 편집해 주시고 다시 갈게요, 슈가 씨. 이거 편집해 주시고 편집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시 갈게요. 편집! 자, 네, 알겠습니다. 아, 난 개인적으로 좀 그 홀월 좀 아쉽더라. 아, 코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분. 거기 같이 하면 괜찮겠네. 그게 없네. 듣고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호석이 형 파트니까 호석이 형 호석이 아, 저는 전 너무 좋죠. 괜찮아, 아, 좋아요? 네, 저는 너무 좋죠. 자, 그럼 우리 추가 형 파트 추가 형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네. 5, 6, 5, 6, 7, 8 No, no. 아, 그래, 이후야 3은 덕덕야 사소하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내 번호 하나부터 열가지 네, 네 모든 게 특별하지 네, 네 네 라라라라라라 호와 이렇게 아 이렇게 왜냐하면 다들 들으면 안 되는 게 네네. 내일 또 중요한 우리 또 아 그렇죠 여기서 다 들려주면 적절히 잘 잘리셨네 네. 오케이 다 안 돼요 자 남쪽 네. 파트는 뭐야 내 파트는 약간 좀 그 정적인 파트라 방법 없습니다 다 떠버리시는 거 형 그 형 그만해 할게 형 파트는 대답하는 거 어때요 두가 놓고 말할게 그래 두가 놓고 말할게 어 야 너무... 기도했어 그랬어 네 그렇게 어때 아 너무 멀리 가네요 네 조금씩 재밌긴 네. 했습니다 네 재밌네요 우리 추억으로 남겨주세요 한번 네 플라이는 있나요 플라이 레미 플라이 있을 것 같아요 레미 플라이 아 여기 뭐 근데 이제 뭐 애들 겹치고 이런 부분이야 무조건 아 사실 이제 뭐 공식 응원법도 공식 응원법인데 사실 이제 콘서트 오시면 공식 응원법 이외에도 다양한 더블링들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네. 한번 우리 그쵸?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노래 틀어줄 거예요 아니면... 틀어주세요 Let's go. 에이 파트. 자, 이거 진짜 이름 넣는 것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여기부터 아니야? 김남준, 김첩진, 민용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종국, BTS. 모든 게 특별하지 심사거름 거리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을 갖춰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에 태워 No way 내 언제서 No way 그저 널 지켜봐 너의 어디가 뭐 자, 김대희가 좋아하는 자, 뒤에는 야, 부럽냐? 아, 오케이, 잠깐만. 예, 진정하세요, 여러분들. 자, 저 지금 땀이 지금, 김땀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여기가 지금 햇빛이. 이게 저희가 지금 이거 무슨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딱 시간대가 딱, 햇빛이 딱 들어오네요. 안타깝네요. 아, 근데 이런 이쁜 데서 또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는데요? 네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게임까지 다시 해봤는데. 네, 아무 난장판이네요. 아, 뭐 방탄소년단 컴백 라이브 쇼는 항상 이렇게 좀 정신 없어요. 근데 이거 라디오 맞나요?
오늘 약간 꿀프의 컨셉 아니었나요? 보이는 라디오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보라해? 네. 요즘 보이는 라디오 안 되는데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라디오 청취율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아 네. 거의 한 800만 명과 함께하는 라디오. 네. 기대 맞는데요.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아미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들이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아미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방송 전 아미 여러분들께 이번 앨범에서 궁금한 점을 받아봤어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 진작 받아봤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지민 씨 한번 소개해 주시면.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 제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예. 의미가 뭔가요, 지민 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말 그대로 이제 팬분들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렇죠. 하나하나에 되게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를 이 제목에 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참 그 저는 지민 씨가 이 제목에 관해서 우리가 그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네. 지민 씨가 한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이 약간 이 팬분들의 아미들의 사랑을 작은 걸로 작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거냐? 아 예전에 네. 제가 아, 네, 그런 거 말을 그걸 또 기억해 주시네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지민 씨가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아 그래가지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곡 제목이 아, 이걸로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이제 그 설명을 또 RM 형이 되게 또 차분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이걸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민 씨 이거 네. 어떻게 줄여 읽어야 되나요? 우리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하면 되게 길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하나 줄여서 네. 읽는 게 있었잖아요. 작은 것이 지민이니까 지민이 씨 이렇게.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지민 씨. 아니야. 지민 씨. 안 돼요. 안 돼요. 자, 방탄소년단의 컴백. 지민 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지민 씨. 할 수 없잖아요. 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되게 좋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는 안 돼요. 이거는 저는 둘 중에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뭔가요? 작은 시 그리고 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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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작은 시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작은 시가 되게 귀엽긴 작은 시가 저는 이쁘네요. 뭔가. 근데 사실 귀여워. 그렇죠. 약간 좀 제목의 의미를 살리려면 작은 시. 작은 시. 이제 방탄소년단에 부릅니다. 작은 시. 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왜 잘 지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좋아요. 작은 시 괜찮네요. 작은 시로 가시죠. 네, 작은 시가 귀여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뭐 진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안무의 난이도는 상중하. 아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이번 균형이 딱 느꼈을 때. 저는 뭐 제가 예. 느꼈을 때 냉정하게 판단 한번 해주세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넘버원 댄서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고의 안무가로서 네. 이 정도면 뭐 8년 됐죠. 아 그러면 이제 상중하보다 그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 등골 브레이커에 비해서 어렵다 싶다 이런 것만. 등골 브레이커 제가 되게 힘들게 짜. 그렇죠. 않죠? 그거는 역작이에요. 정말 맞아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안무. 그런 맞습니다. 직관적인 안무는 정말 쉽지 네. 않거든요. 등골 브레이커보다는 살짝 부족한 안무지만. 아. 그래도 넘을 수 없어. 아, 그래도 엄청 뛰어난 안무가 아니지 않나. 아 미스터 손은 형보다 못하다. 아. 미스터 손이 나보다 못하다는 아니지만. 아, 형은 이제부터 미스터 발이에요. 야 이거 귀 터질라 그래 지금. 아, 손과 발을 받는 거야. 미스터 발. 여러분 저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 다들 딴 데 보세요. 미스터 발. 여러분들 지금 800만 여러분들도 딴 데 보고 계세요. 네, 잠깐만. 귀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다들 딴 데 보고 대화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 안무는 생각보다 저는 그렇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안무 되게 어려웠어요. 부분 느낌 요소들이 네.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뮤직비디오 찍고 나서도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사실 오늘도 우리 같이 네. 끝나고 연습할 거잖아요. 연습할 건데 네. 이게 오히려 더 사실 되게 잘 열심히 그 되게 집중해서 연습해야 되는 안무 같아요. 맞아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무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헉헉 되냐 안 되냐 힘드냐 아니면 저희가 아, 이제 체력적인 부분 근데 저는 뭐 상까지 아닌 것 같고 중도 아닌 것 같아. 한 숭 숭. 아, 상중상에숭 상관 중상 중상 얘기하는 거야. 숭. 숭 정도. 네. 숭숭하네. 숭하다. 숭. 아무튼 뭐 이번에 특히나 이번 1번 안무 같은 경우는 좀 각 이제 멤버들의 약간 그 매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안무가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전 정부. 아니야. 방금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받은 거라니까요. 전 정부.
정호석, 김석진 이렇게 줄여서 정호석 팀 탄생 비화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중간 그러니까 이름의 앞 글자를 읽으면 정호석이 돼요. 아, 다 중간 글자를 합치면 정호석이 되는구만. 네. 오, 이제 대세는 정호석 팀입니다. 정호석 팀의 리더 정호석입니다. 아. 이제 김석진 팀과 정호석 팀을 나누기. 이게 빙고도 아니고 되게 신기하네요. 네. 신기해. 어떻게 된 건가? 정호석 팀의 정호석 씨? 왜 만들었죠? 이 탄생 비화가 뭐? 왜 저희 셋이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신선스하죠? 네, 일단 조합이 없었던 조합이긴 했고 저도 상상을 좀 했었긴 했어요. 레미디 했습니다. 아니 대전 아니 자매들 우리 가재가 레미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네. 나 셋이 뭘 한 거야? 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셋이 뭐 게임 할 수 있고 뭐 따로 V앱도 할 수 있고 저도 상상 못 했는데 아 근데 결과물이 진짜 대박이긴 한 거 같아요. 맞아. 또 이 곡을 받았을 때 뭔가 이 느낌이 또 딱 그 느낌이었었어요. 네, 좋았어요. 네, 딱 뭔가 이 진영과 뭔가 또 정국이가 또 정국이가 또 제가 또 하면은 좀 뭐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어 왜 조합이 이렇지? 네. 춤추나? 아 맞네. 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레메디 노래를 들어보고 나중에 안무 하나. 아 안무 짜시죠. 멈춰버린 시간을 멈춰버린 심장을 시간을. 멈춰버린 심장.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뭐야 이거.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제 핑크핑크한 앨범에 대한 핑크 석진의 소감은. 형 아직도 핑크 석진이에요? 아니요, 저 핑크색 안 좋아하게 된. 형 지금 귀가 핑크색이야. 어? 형 지금 귀가 핑크. 지금 깔맞춤 하신 것 같은데요, 귀랑.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시선을 돌려. 저 쳐다보지 마세요, 다들. 알겠습니다. 시청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잠깐만 시선을 돌려주세요. 맞습니다. 네. 제가 대답할 때는 다들 이 보는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에서 잠깐만 시선 돌려주세요. 딴 데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뭐랄까 이번 핑크핑크한 앨범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네. 다음 앨범도 이렇게 좀 더 핑크핑크하고 다크다크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 네. 무슨 뜻이죠? 핑크핑크하고 그러니까. 다크다크는? 네. 귀가 빨개져서 지금 정신도 같이 귀랑 같이 나갔어요. 자, 귀씨? 네. 다음 질문 읽어줄 수 있습니까? 네, 뭐 먹고 그렇게 예쁩니까? 제일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방언이 소스님. 방오니 소스. 방피님한테 방피님한테 뭐 얘기하신 거네요. 아~ 방피님이 그렇게 예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잠깐만. 지금 밑에 잠깐만요. 지민의 폭탄 바람. 방피님은 안 예쁘다. 해명하세요. 아 우리 방피님 마음만은 세계 최고로 예쁘죠. 마음만 예쁘다. 아이 우리. 자, 재욱 씨 수습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아미 여러분들이 진짜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한번 뭐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래 진짜 한 곡 한 곡 다 너무 스며들어서 행복해요. 와, 아, 이게 와, 최고의 칭찬이에요. 네, 진짜 우리한테 이번 제일... 앨범 때문에 아미들 죽게 생겼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당신을 아주 사랑합니다. 와우. 뭐 좋은 음악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뭐 이런 응원 메시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도 워낙 많았지만 네네. 그 중에서 또 많았던 질문이 사실 저는 이거 같습니다. 네. 이 안무! 안무! 안무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좀 간단하게나마 짧게 포인트를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요? 좋죠. 네. 네. 나가서 한번 춤추면서 한번 좋죠. 자, 야, 오늘 포인트 안무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포인트 있죠. 아, 그렇죠. 뭐 포인트 안무 이름 뭐 정하셨어요? 히치하이킹 춤 자 여러분 준비됐죠? 히치부터 앙탈까지 갑시다. 앙탈 춤 오케이 가시죠. 자 Let's get it. 자 옷 진짜 커. 야 갑시다. 나보다 커. 들어오세요.
어 눈부셔. 어우 거기 제자리입니다. 와, 제가 아침에. 자 오늘 땀납니다. 우리 유난히 약간 어. 아, 정말 정신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송이탄까지 봤는데요. 이제 정말 쿨 FM 06.13 컴백 스페셜 뜬금없이 갑자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네. 떠나버리는구나. 네, 갑자기 네 시간이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좀 그래요. 네 오늘 각자 다들 어떠셨나요? 레몬 씨부터 RM 씨부터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 뭐 재밌게 진행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매 앨범마다 정말 약간 뭐 과장일 수도 있는데 되게 정말 목숨 걸 듯이 네 정말 한번 준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 V앱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바로 가서 아마 내 있을 SNL 아마 연습을 네, 안무 연습을 하러 갈 예정인데 정말 되게 이렇게 나오니까 막상 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은데 작업할 때 막 되게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있었어가지고 아무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또 저희가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그것도 준비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굿! 좋아요. 자, 어떠셨어요, 진영? 저는 이 노래를 네. 빨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상 이렇게 노래가 나오니까 노래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Yeah.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또 곡의 또 의미만큼 또 이 V라이브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행복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 yeah,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컴백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정국 씨. 네, 제가 이제 이번 앨범을 녹음하면서 좀 곡이 워낙 마음에 들고 좋으니까 일단 빨리 들려드리고 싶었고 또 이 곡을 가지고 좀 무대를 하는 모습을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앨범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가 뭐 이 곡들을 언제 무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 저희 앨범 함께 행복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민 씨. 네. 이번 앨범이 딱 나오고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이제 뭐 이 곡이 저희한테 뭐 스며들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 너무 잘 듣고 있다 이런 것만큼 저희한테 정말 앨범을 내면서 큰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 아껴주시고 이렇게 음악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 활동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온 거니까 저희랑 또 재밌게 이렇게 활동하고 또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이제 아미를 위한 노래다 보니까 되게 준비하면서 녹음도 하고 안무도 준비할 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아미분들이 이제 이 곡을 들을 때 벚꽃 핀 봄날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랄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랄까 작업을 하면서 좀 편하게 작업을 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좋은 앨범이 나올 거라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고 또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번 앨범 이런 너무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I love you. Good. Love you. 네, 내일입니다. 네. 저희가 SNL에 정말 그 미국에서 정말 갈 수 있는 거의 정말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SNL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네. 진짜 많이 떨리고 리허설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각자 결의를 따지고 정말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또 새로운 노래로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아마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랑 같이 또 어떤 노래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릴지 또 많이 준비했고 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저희 애프터 소울 퍼소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루팬 06.13 컴백 스페셜 여기까지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낮 시간에도 함께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방탄소년단의 신곡 그렇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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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아미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